그럼요. 아, 지금 저 지원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졸업 영상. 아, 이거 마스크 한 개냐? 한 개 다시.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담임했던 여러분들이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3년간 여러분들 미운 점, 좋은 점 많이 들었는데,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많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라고 할 뻔,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더 힘들어요. 아무튼, 이 기억들 잘 가져가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너와 행복했었던 우리 그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과 호준이에요. 반가워요. 밴드부에서의 추억이 제일 재밌었고 제일 약간 힘들었는데 약간 이 고진감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도 있었던 것이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당신은 뭐가 제일 좋은 기억이세요? 나도 밴드부인데 밴드부를 하면서 공연을 많이 다녔지만 학교에서 했던 축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정 인정. 특히 1학년 때 밴드부를 하면서 되게 실력이 뛰어난 선배들과 이제 우리 새로운 하면서 자라나는 새싹 느낌으로 파티를 하면서 어떻게 되면 마지막 축제가 돼버렸는데 제일 재밌었지. 우리 이제 뭐 코로나지.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걸리고 너희들한테 피해 많이 주고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코로나 걸렸다. 아니 나는 내 생일날 이자 그지 중간고사 시작날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센터 들어갔어. 그 고3 때잖아. 그리고 제일 정신없을 때. 아 재미있었는데 그때. 재밌더라. 1학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진짜 힘들었지. 진짜 고등학교 3년 중에서 제일 힘들었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진짜 생각도 하기 싫다 진짜. 근데 또 제일 좋았던 추억이 있기도 해. 고등학교 동안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부를 했었는데 솔직히 그게 진짜 재밌었어. 그거 덕분에 정말 힘들었던 학교 생활이었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고 우리 학교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회 공연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 다른 데 가가지고 MBC 앞에서도 공연했었던 적이 있거든. 진짜 그랬던 거 보면은 제일 좋았던 추억과 제일 싫었던 추억이 동시에 공존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좋았지 않았나 싶어.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일단 축제 때 너무 힘들었다고. 야! 축제를 했는데 그때 규모가 엄청 컸다. 규모가 컸는데 내가 스텝으로 일했거든. 아 근데 진짜 즐기는 거랑 일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즐길 때 난 좀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되게 그 느낌, 사실 느낌은 별로 안 좋았는데 왜냐면은 너네 뇌에 호응을 안 해줘가지고 되게 슬퍼 TV였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 일단 까불지 않게 난 사실 기억이 뭐가 나는 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졸업한다는 게 좀 안 믿기긴 해서 난 지금 조태영 선생님의 첫인상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았어. 고함만 치시고 난 욕하고 뭐 진심이 담긴 욕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못 들을 거 생각하면 시험 섭섭하기도 하고 코로나 터지고 뭔가 학교에 그런 여러 행사들이 다 축소됐는데 나 계속 할게. 취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챙겨주셔서 다른 활동들로 보충을 잘할 수 있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너무 고생 많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소주 한 잔 하면 좋겠다. 그렇다. 저는 장영리 선생님이랑 윤민근 선생님한테 감사와 드리다고 말씀 얘기하고 싶습니다. 1학년 때 이제 같이 했던 박상준 선생님 그리고 홍준 선생님 그리고 이제 동아리 같이 했던 와스쌤 영지쌤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니 와스쌤이잖아 아니 3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저희 담임을 맡았던 영지쌤 아니 완수쌤까지 완수쌤까지 되게 많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했던 문과 친구들 그리고 1학년 때 다 같이 했던 이제 우리 같은 학년 친구들까지 다 고마웠어. 다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규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되게 약간 꾸러기 같고 말도 되게 많고 약간 노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제 이미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가 이래도 선생님들은 항상 좋아해 주셨고 물론 혼내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고요. 애초부터 지겹게 잔소리 많이 하셨지. 지금 보면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긴 하지만. 그치 너한테 할 사실 옷들을 생각하니까 섭섭하다. 난 뭐 우리 담임쌤 하고 반? 3학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았고 쭉 좋았고 지금도 좋고 난 항상 만족하는 분위기.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론쌤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준쌤 사랑해요. 다들 고생했어. 일단 고생했고 이제 앞으로 한 80년만 더 고생하자. 매점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매점이 갑자기 사라져서 항상 좋아하는 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안 팔고 오직 매점에서만 파는 빵이었는데 그걸 좀 먹을 수 없게 돼서 좀 슬퍼서 1학년으로 돌아가자 빵을 사 먹겠다. 그건 당연히 공부지. 그래도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살겠지. 네, 돌아간다 해서 열심히 할 거. 나는 아직 내가 열심히 할 거? 나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고3 1년 중에 아니 3년 중에 제일 열심히 살았어 1학년 때. 나 주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아 주자 야자? 아 주자 야자도 야자인데 다른 학교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치, 그치. 집에 가는데 그때 시작이 끝! 그래서 돌아갈 거야 말 거야? 아 안 돌아가. 나도 안 가. 나도 안 갈래. 1학년으로 돌아온다면은 확실히 지금보단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더 조금 더 음악을 열심히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고 조금 더 제가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뭐 동아리든 학교 생활이든 친구들과의 그런 후회라고 하면은 있긴 해 솔직히. 그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건 맞는데 사실 내가 해도 잘 나올 것 같진 않았어 솔직히. 내가 날 못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은 딱 별로 막 신경 쓰지 말고 딱 할 것만 해라 그랬으면 좋겠네. 학교 안 올 수도 있어. 남고만의 재미가 좋았단 그런 거지. 남고만의 재미 좋았다. 절대 아쉽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아쉬워서 아쉽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남고만의 그게 있잖아. 남고만의 왜 웃냐고. 남고만의 3년 동안 함께 즐겁고 나중에 잘 됐습니다. 나중에 오늘 애들 있으면 나한테 말해. 사업 성공해가지고 그 남자 신경 받고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자. 나는 진짜 고등학교 3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면 더 잘했어. 다시 돌아가면 남고 아니면 남녀공학.
안녕 고마워. 와. 나에게 사는 거라. 나에게. 나 이런 거 몰라. 나에게 성공을 한 이제 우리 누가 졌어? 이제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처음으로 이제 그치? 느꼈던 그런 이제 공간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되게 이런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이제 나의 음악이다. 나 슬퍼. 진짜 반성. 안타가 많아. 반성. 안타가 많아. 그냥 되게 좋은 사람 만나는 곳이었고 여러 가지 꿈을 향해 나아가면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고맙고 나 너네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난 행복했다. 안 떠오고 야, 저 들어가자. 컷 들어가. 아, 추워. 브랜디 입고 가봐. 아니, 맞아. 3학년 졸업 축하해. 안녕, 잘 가. 얘들아 졸업 축하해. 코로나와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졸업 후 어디를 가더라도 열심히 잘 살아라. 성보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밝은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힘든 일,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성보고 학생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고 벌써 여러분 졸업하는 날이 다가왔네요. 선생님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보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밝고 당당한 모습 잊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졸업 축하합니다. 성보고등학교 직업입학과정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보고등학교와 직업입학학교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인 실용음악, 바리스타, 웹툰, 디자인, 보건, 간호, 조리학과, 디저트 아트학과, 관광서비스과, e스포츠학과, 컴퓨터 보안학과 이러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듯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책임져야 될 성인으로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항로에서 여러분이 선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끝! 다들 졸업을 축하한다. 입학해서 3학년까지 오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졸업하게 되는 이 날을 맞이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학교에서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좀 기억에 좋지 않은 나쁜 기억들도 있겠지만 졸업하는 이 시간에는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이 학교를 떠났으면 한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도 많겠지만 이 학교에서 지냈었던 즐거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모두 다 잘 극복했으면 한다. 성보 3년 동안 있었던
옆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손잡고 얼굴 보면서 기억하고 앞으로도 너희들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성부에서의 3년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 다들 졸업을 축하한다. 졸업 축하합니다.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수행평가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던 거 이를 기억하고 있지? 또 1학년 7, 8, 8반 아이들은 또 권학산 올라가고 수학여행 때 마이산 올라가고 고생 많았어. 올해 우리 2반 아이들은 또 담임선생님 잔소리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 졸업을 앞두고 내가 이 말 해주고 싶다. 요게 배인데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멀리 그 항해를 하기 위한 거야.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 이것은 이 배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멋진 항해를 하길 바래.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멋진 성공을 하기를 바란다. 졸업 축하해. 안녕. 4학년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 3월 중순에 처음 만나서 벌써 20살을 앞둔 이제 졸업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 떨리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화창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얘들아 안녕, 졸업 축하해. 우리가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서 잘 잊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겪으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너네 얼굴을 못 보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1학년 때 너희가 되게 해맑게 웃고 그 다음에 장난쳤던 그때가 되게 그립더라고. 3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축하한다. 뭐야, 또 아직도 안 끝났어? 아까 한 말은 다 장난이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미안했습니다. 라고 할 뻔. 행복해라!